일본의 한 주간지 슈칸 겐다이. 이 매체의 편집위원인 곤도 다이스케는 지난해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과 관련해 상세한 기사를 썼습니다. 김 위원장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처치가 지연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익명의 중국 의료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지만 한국 언론은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돌이켜보면 내용은 소설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을 시찰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나 집도인은 김 위원장 같은 거구의 몸을 집도한 경험이 없어 스텐트를 넣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그 사이 식물인간으로 변했다. 이 기사가 나가고 몇 달이 지난 2020년 9월 또 자극적인 기사 한 건이 보도됐습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곤도 다이스케. 일본 자위대 출신 인사가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대담 기사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지구 시찰에 나섰을 때 북한군 일부가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했고 그날 4명이 동해로 탈출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긴급 연락을 했고 북측으로부터 위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이 우리 어선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음. 정부는 북한 주민 3명을 구조하고 사체 항구를 수습한 바 있음. 자위대 출신 인사가 익명의 소스에게서 들었다는 얘기를 다시 옮겨 쓴 곤도 다이스케의 기사.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 언론은 그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곤도 다이스케는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시진핑은 왜 김정은을 죽이려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와 글을 극우, 반한 성향의 잡지 등에 계속 써온 인물의 기사를 한국 언론은 아무런 검증 없이 인용해온 것입니다. Here's our breaking news tonight. So, Sudan,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tells me that the U.S. is now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the health of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in grave danger. 기사의 출처가 익명이어도 일단 외신이 보도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사는 너나 할 것 없이 베꼈습니다. 오보로 확인되면 북한 지도층의 신변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반성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나아진 것은 없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외신에 대한 과도한 한국 언론의 신뢰가 있을 거고요. 북한 관련 취재원을 한국 언론이 그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 관련 보도에서 가장 취약한 취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한국 언론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무분별한 외신 보도 인용 행태가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 언론이 직접 익명 소스를 활용하는 것도 북한 관련 기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유난히 정체불명의 익명 소스를 잘 활용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수집한 최근 1년치 북한 관련 기사 중 익명의 소스를 내세운 기사는 모두 1,781건. 이 중 외신 보도를 인용한 기사를 제외하면 804건의 기사가
우리 언론이 자체적으로 익명 소스를 활용해 작성한 기사 건수입니다. 조선일보는 과거 현송어를 포함해 북한 예술인 10여 명이 음란물을 찍었다가 총살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라는 익명 소스를 활용한 보도였습니다. 물론 가짜뉴스로 판명됐습니다. 2019년 조선일보는 역시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혁철 당시 대미 특별대표가 총살되고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강제노역에 처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김혁철이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은 조선일보 보도 이후 이틀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북한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소스 중에는 특정 기관 관계자 등으로 표기돼 그나마 소속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선일보의 오보 같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은 전혀 정체를 짐작하기도 힘든 익명 중에서도 익명인 소스들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출처 표기도 안 된 그야말로 전언을 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출처가 모호해질수록 내용은 더 자극적입니다. 뉴스타파는 한국 언론이 자체적으로 익명 소스를 내세워 보도한 북한 관련 기사를 추리고 이 가운데 별도의 소속 없이 단순히 소식통, 북한 상황의 밝은 관계자, 탈북민, 정통한 두 명의 인사 등으로 표기된 소스를 인용한 기사만 따로 걸러봤습니다. 그 결과 조선일보가 정체불명의 소스를 인용한 기사를 가장 많이 생산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북한 내부 동향을 부정적으로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가 정체불명의 소스를 인용한 기사 생산에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소스를 내세워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한 기사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강혜인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